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류지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류지광씨가 오디오 드라마 진수기를 통해 동굴 저음으로 팬들의 귀를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류지광씨는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에서 마련한 TBS 개국 31주년 특집 오디오 드라마 진수기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는데요. 진수기는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성격의 두 여자 이야기를 다루는 오디오 드라마로 지난 7회부터 방송해 왔는데요. 여자 주인공으로 가수 채연씨가 출연해 착하고 당찬 문학소녀를 연기했습니다. 싸이월드 눈물 셀카로 유명한 채연씨는 당시 적었던 다이어리 내용을 이번 드라마 속에서 직접 낭독했습니다. 녹음 중 세기말 감성을 표현하다 민망함에 박장대소하였지만 덕분에 스튜디오 분위기는 더욱 유쾌해지며 즐거운 분위기로 녹음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남자 주인공인 류지광씨는 9595고등학교 킹카이자 채연씨의 절친한 여자친구로 1인 2역을 소화해냈습니다. 동굴 보이스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를 극중 멋들어지게 부르는 한편 굵은 저음으로 알려진 류지광씨가 연기하는 여성 캐릭터는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평일 1시에 방송되는 초미니 연속극 9595 극장 코너는 매주 다른 주제의 오디오 드라마가 방송되며 평일 중 방송된 드라마는 그주 일요일에 재방송되는데요. 또한 TBS FM 유튜브 채널에는 드라마 메이킹 필름과 하이라이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류지광씨가 임진환 프로의 특급 레슨을 통해 뛰어난 골프 실력을 뽐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된 TV조선 시사 교양 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세계 50대 골프 코치 임진환 프로의 일상이 공개된 가운데 골프 레슨 준비 중인 임진환 프로의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곧 임진환 프로는 트롯 3인방을 만나게 되는데요. 꽃미남 트롯 3인방인 류지광씨를 비롯해 이대원씨와 김경민씨가 등장했습니다. 임진환 프로는 반가워했고 이어 이들의 초보 경력을 듣고 당황스러워하며 웃었는데요. 스승의 스윙을 먼저 직관하고픈 마음이 든다고 한 류지광씨는 설레어하며 박수를 보냈고 이에 쿨한 태도로 먼저 임진환 프로가 스윙을 멋들어지게 보여주었습니다. 스윙의 교과서와 같은 그의 한결같은 자세에 모두들 감탄해하며 박수를 보냈는데요. 임진환 프로는 먹스케하며 툭 쳤다 라고 말했고 류지광씨는 툭 쳤는데 장외 홈런급이신 것 같다 라고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이어 먼저 류지광씨가 스윙에 도전했는데요. 트롯 3인방 중 가장 고령자인 류지광씨는 어떤 스윙을 치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튀어오르는 공에 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험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에 임진환 프로도 웃어 보이며 류지광씨는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라며 머리를 잡아줄 수 있는 자세를 직접 시범을 보이며 추천했습니다. 머리를 벽에 댄 후 상체와 하체를 움직이지 않고 스윙을 해보여야 하는 연습이었는데요. 류지광씨는 선생님 탈모 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웃음을 안겨주는가 하면 임진환 프로의 코치를 받고 세 사람이 제대로 실력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임진환 레슨의 기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류지광씨가 180도 바뀌었고 완벽한 자세와 공을 시원하게 치며 이대원씨와 김경민씨의 통쾌함을 자아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류지광씨가 어렸을 때도 남다른 카리스마를 가진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2일 류지광씨는 자신의 SNS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샵 류지광 샵 3살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 어린 류지광씨는 사탕을 시크하게 물고 뜨거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는데요. 이에 팬들은 아기가 포스가 있는데요? 딱 그대로 자라셨네요. 눈빛이 지금 눈빛이랑 똑같네요. 너무 귀여워요. 어리셨을 때도 만찢남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류지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류지광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